Nice Game TV.여러분들은 테켄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승자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던 미스틱 민정 선수가 먼저 준비하고 있네요. 짜릿하게 승리했죠. 정말 짜릿하게. 네, 5세트 5라운드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전 시즌 3위인 네. 민정 선수를 잡고 승자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시나 뭐 자신의 특징인 양자 한 10번 10번 넘게 성공한 것 같은데 엄청 상대 걸린 거 말로 7번 됐어요. 네,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언제나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진 세계 스트라이커에서 떨어진 선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승자전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네,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스 선수 만나봤고요. 자, 우리 크다이 선수다 바로 손병문 선수. 네, 연희 선수를 잡고 승자전 진출했어요. 1라운드 때 근데 좀 대두되는 점은 1라운드 때 상당히 좋은 모습과 이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일 것 같습니다만 이 부재가 어떻게 사실 이번 판에서 또 적용이 될지. 근데 이제 예선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민정현 선수를 잡고 올라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누가 올라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죠. 양 선수 모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승자전 경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 연희 선수도 분명히 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선수들이 정말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세인트 선수가 만약에 올라왔으면 개인적으로는 세인트 선수가 조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민정현 선수가 세인트 선수를 잡아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쿠단 선수가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전 시즌 3위였던 세인트 선수 조 1위로 올라가는 건 네.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그렇죠. 어쨌든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까지 승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패자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또 떨어진 선수와 또 한 번 더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보라든가 그리고 1경기 때 수다 선수가 뒤에서 봤던 뭐 그런 패턴 그런 걸 외워서 때리는 그런 것도 또 패자들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또 염두를 또 해주셔야 돼요. 아, 또 미녀분께서 네.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빛내주셨네요. 바로 쿠다스분의 여자친구분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게임을 잘하면서까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민정현 선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마 합리화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사적인 걸 따지면 여자친구가 만약에 미스 선수가 없다면 네. 미스 선수가 이기는 것이 정의가 승리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 정의 네네네 갑니다. 예, 정의. 그래서 저거 첫 번째 속설이 있는데 여자친구 다 깨진 선수랑 대회를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리 끄셨거든요. 그러면 무적의 사나이가 된다는. 아, 그렇죠. 예, 무적의 사나이가 된다는. 네, 저 웃자고 한 얘기 하지 마.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는 거예요. 갑니다. 네. 비치 선수 나오고 있죠. 여자친구 얘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표정이 약간 레이지 상태. 네, 레이지 모드 됐어. 레이지 모드. 네. 자, 여유 있죠. 갑니다. 자, 이게 또 모릅니다. 자, 이 맵은 바닥이 부서지는 맵이고요. 둘 다 잡기 시작합니다. 야, 일단 잡기 시작해요. 일단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서 잡았기 때문에. 예. 당황스럽네요. 시작하자마자 잡기라니. 철권 공식에서 시작하자마자 잡기는 상당히 드문. 아, 엄청 드문죠. 예, 엄청 드문 미스티만이 가능한. 아, 저 목이 베이네요 갑자기. 그런 상황입니다. 어우, 자 밀어붙였어요. 그래도 많이 줬어요. 네, 이거는 카지아가 지금 없는 바닥으로 붓이 붓이진 않겠네요. 예, 날리고요. 왜냐면 지금 바닥이 부서지는. 어우, 헌통. 자, 이거 바닥 붓이 추가된 게 주거든요. 그렇죠. 부서지고. 바닥에 두겠죠. 자, 거의 너무 온 것 사실입니다. 이럴 때 풍진주가 할 수 있는 거죠. 웨이브를 이용한 위치선다고 초풍인데 민정 선수가 그거를 쉽게 당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흘리고 자 여기서 좀 나락가 이제 예 심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가 않아. 아르마다 이거 어쩔 수 없거든. 견뎌내야 되거든요. 조금씩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리도 또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체력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두 번 더 성공해야 돼. 여기 한 번 더 성공해야 돼. 한 번 더 초풍이 아닌 이상 한 번 더
자, 시간. 아, 끝났네요. 여기서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결국 한 번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초반에도 데미지 선수가 네. 너무 데미지인으로 너무 네. 많이 맞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카디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에는 약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 와. 나랑 막았어요. 와, 지금은 기가 막히게 막았습니다. 물론 그렇죠. 저 레이지가 발 아니 바운드가 발동이 되지 않은 판정으로 낮은 판정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또 데미지 아무것도 들어갔어요. 자 윈드 밀리는 건 좋습니다만 데미지가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리커버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아까 똑같은 사람. 에 카지아가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지아가 몇 번 때려야 됩니까? 한 네 번 다섯 번. 그렇죠. 두 번 때렸어요. 보겠습니다. 아 이거 행동 좋았어. 이건 준비해야 돼요. 좋아요. 데미지 네. 제법 좋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상적으로 때린 것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줬어요. 아 지금은 뭔가 촉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바운드 가장 많이 나는 콤보. 자 여기서 구석에서 어떻게든 가야 되거든요. 아 에브스톤은 데미지적으로 좋은데 상황적으로는 안 좋아요. 자 그래도 측면이 되는 콤보가 또 상황적으로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이 다음에 때려야 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다음 여기 지금 이 포인트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양자. 이야 양자 선수 양잡이에요. 홍신의 나락에 있어? 난 양잡 어서 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서 와 잡긴 처음이지 뭐 이런 거죠. 아, 나 계속 잡아요. 이거 몇 번 잡나요? 아, 세인트 선수랑 뭐 재요매졌나요? 양자 패시브? 아, 지금 재요한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뭐 스폰 받나요? 네. 양자비가 회사가 있나요? 그렇죠. 자 밟고. 자, 윈드밀로. 이거 윈드밀 제가 보기에 좀 깔아둔 것 같아요. 아, 약간 보섭이에요. 약간 보섭으로. 예.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예, 언젠가 중단한다. 자, 이거 좋습니다. 나라. 아, 뭐 대정이다. 나쁘지 않고요. 자, 요거는 예, 잘 참는 게 좋죠.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카지아 혼자서 네. EBL 상대하는 듯한 1, 2, 3 세트 L, 2, 3 아 이거 지용훈 아 이거 초박치기군요. 예, 초박치기 좋고요. 커맨드상 지용훈이죠. 아 이거 좋아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AD 공격을 저렇게 막아낸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잘 막고 있어요. 잘 끼워주고 있어요. 예. 하지만 막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때려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이거 좋습니다. 아 자 벽 바운드 되고 위기 왔어요. 위기 왔어요. 아마 누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심리거든요. 여기서 잡는 척하고 뱉어 계속 혼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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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뭐 1세트를 상대에게 내주긴 했습니다만. 네. 카지야 혼자서 2대1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 데빌진이 나와서 사실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 이게 완전히 미세 선수가, 미세 선수 입장에선 졌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도, 분명히 지금 손보영 선수도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크리를 공부해온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정현 선수는, 크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쿠단스를 공부해온 그런 느낌. 내가 저번에 졌기 때문에. 아. 이번에 꼭 이기고 또. 예선에서 한번 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게 승자. 물론 4강에 올라서 또 만나게 된다면 4강에 이기는 건 승자고, 벌써 올라가서 만나면 진짜 멈추. 선수가 승자지만, 여기서 2차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뒤에서 세인트, 지옥에서 세인트가 연희 선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장담 못합니다. 갑니다. 네. 2세트에요. 여기서 동점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2대0은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엄청 부담이죠.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갑니다. 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캐릭터는 없어요. 네. 그대로. 아, 무한배. 무한맵이에요. 둘 다 좋아하는 맵이에요. 둘 다 여기서, 특히나 민정현 선수 여기서 누워서 눕는 거 금지해야 된다. 막 게시판에 글 한 글이 올라오고 막. 예전에, 과거 때는 눕는 게 이게 좀 개그스럽지 않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 선수가 그런 걸 만들고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악역, 아, 그럼요. 같은, 악역 같은 존재예요. 아, 끝났어요, 이거! 이야기 하세요! 안 끝냈어요? 지금 쓰고 두 번 누렸는데요. 이번에 잘, 네. 잘 끊어냈죠, 그래도. 자, 이번에 데뷔진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 데뷔진 해줘야 돼요. 레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야 돼요. 데뷔진 여기서 가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돼요. 그렇죠. 마두이타? 아니고? 마두이타 안 하는 거는 이제 쿠터 선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장점으로 올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위드미에? 하지만 쉽지 않죠, 마두이타가. 자, 갑니다. 네? 어? 이건, 민들 맞으면 안 돼요. 아, 이거 패턴이에요. 패턴이에요. 자, 네. 죽었다. 죽었다. 작게 하는 척 하고서. 아, 뒤로 잡네. 어, 또 잡고. 아, 이건 걸릴 수밖에 없죠. 사람인 이상 이건 걸립니다. 잡게, 내 눈 앞에. 와, 내 눈앞에서 잡게 두 번 꽂혔어. 안 질 거예요? 못 잡거든요. 와, 여기서 또 잡네요. 크반지 잡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야,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묵지예요, 묵지. 그렇죠. 이 선수는 가위바위보에서 묵지만 되었는데, 그게 힘들어요. 빠내자니 찌나올 것 같고. 그럼요. 네. 아, 뭐가, 뭐 할지 네. 아는데. 네. 어, 그리고 안 짜니 또 다른 거 될 거,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묵직하게 그만해요. 네. 계속 묵만 내자니 비길 순 없고. 그렇죠.
아까 콤보슛에서 나왔고 연희 선수와의 상반된 모습은 뭐냐면 연희 선수는 저런 소풍을 좀 아시고 지금 미 선수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사실 쿠나 선수가 그렇죠. 중단을 넣어줘야되는데 중단을 넣어주면 어퍼를 먼저 때려요. 아 그건 진짜 잘한 사람. 해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은 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이거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자 이건 좋습니다. 눕지 못하게 만드는 거 좋아요. 자 아, 이거 좋네요. 이거 걸렸네요. 이거 끝나겠죠. 요건 마무리 되죠? 요거는 야, 요건 끝납니다. 역시 풍신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지 선수가 잘하는 장점과 후단 선수가 약한 단점이 맞물리는 부분이 작기라는 거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걸린 거예요. 콤보슛까지 나오면서 근데 민정 선수가 단점인 콤보슛만 하고 있어요. 민정 선수는 또 반대로 서로가 빨리 자신의 단점을 들키자고 빨리 메꾸는 선수가 승리에 가까워지는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사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당연한 걸 잘하는 선수들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야 처음으로 전문이 그려졌네. 와 약간의 여기서 예, 예. 저희도 여기서 볼 수밖에 없이 거의 예. 되고 있고요. 미정 선수 하루에 보이지만 저기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한 기술들이요. 저 사실 카포에라가 막 춤을 춘다고 하지만 춤사위 속에 정말로 예, 그럼요 독이 막 묻어 있는 그런 예. 나라 네, 비수가 있는 자 새로 바꿔주고. 소풍 언제 뗄까 풍신을 사실 고민하거든요. 아르만다 이지 아 들어갔어요. 드림급을 잘 때렸어요. 자 이거 네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끝낼 수 있는데 어 도망갔어요. 이거는 태그 크러쉬로 바꿔서 나랑 넣어주고 밖으로 날리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데 자 왜냐면 날려주지 않으면 자 마무리되네요. 어, 마무리입니다. 송병문 좋아요. 네. 와 초풍 두 번 이거 바꾸는 타이밍에 짠손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보통 바꾸는 타이밍에 이제 가장 잘 때리면 15프레임까지 쉽게 얘기해서 띄우는 어퍼류가 무조건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 맞추기 힘들거든요 사실. 네. 어우 맛있건 이 선수 조금은 빠르게 갑니다. 아우 흘렸고 잘 흘렸죠. 아 이거는 마두 이상 안 나갔어요. 예. 데미지적보다는 선수의 심리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되게 마이너스예요. 사실 마두를 때리고 뭐 때리는 데미지는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상대가 실수했다는 걸 상대방이 정보가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도 힘들입니다. 아 잡기 걸렸어요.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카포라의 장점이죠. 네, 이 장면 계속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데자뷰. 네. 자 이거 패턴 걸죠. 근데 이게 맞았어요. 아르마다 이지라는 게 캔슬하는 방법, 중단 넣는 방법, 하단 넣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수들끼리 이제 눈으로 보고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 근데 지금 후단스 선수가 눈으로 보고 막을 정도로 지금 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 집중력 올라왔어요. 집중력 네. 올라왔어요 후단스. 자 잘 때리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바꿔서 잘 때렸어요. 지금도 잘 때리네요. 지금도 잘 때리네요. 좋아요. 지금도 잘 때리네요. 자 자 여기서 아까 루피하다 망했거든요. 그렇죠. 자 슬라이딩 시도해봤습니다. 자 13초 굳히기 가죠. 그래서 뒤로 점프 좋습니다. 자 시간 없다는 거 아 이런 거 맞으면 안 되죠. 이거 위험해요. 여기서 한 번만 아 이거 자 누워버렸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뒤에 근데 카포에라 에너지가 차요. 카포에라 에너지가 차요. 카포에라 에너지가 차거든요. 야 카포에라 에너지가 차요. 이쪽은 차고 이쪽은 안 차거든요. 뒤에 있는 캐릭터가 네. 아 빵 먹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거는 미스 선수 혹시 모르니까 가서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와 조풍 좋아요. 이번 라운드 중요합니다. 근데 구단 선수가 지금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 단독 콤보 때리거든요. 사실 이건 뭐 선수들 성향. 개인적인 성향인데 단독 콤보 때리는 것보다 두 콤보 때려가지고 못 바꾸게 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미스 선수는 반드시 둘이 때리거든요. 보통 웬만한 상황이 아니라 리커버리 상황이 아니면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 조풍 정말 매서웠거든요. 와 이거 아 너무 좋았는데 잘 먹었습니다. 짠손 천국 같은 짠손. 네 특히나 풍신율 상대로는 아, 짠손을 잘 해내다 보고 아 이거 위기예요. 위기예요. 여기서 위기예요. 잡기. 왜 위기냐 뒤에 레이지를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레이지예요. 자 에디 한번 끊어주고 자 레이지인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아니면 바꾸. 아니면 어아 뱉어 내는데 긴장했어 긴장했어. 미스 선수 긴장했습니다. 잡기 마무리 안 되죠. 한방 날아가는 척하고 주돌 그렇죠. 안 맞았어요. 아 이거 좀 급하거나 누우면 그만 아 예상하고 누워버렸어요. 바꾸면 이겨요. 바꾸면 이겨요. 왜냐 춤추면 그만 이야, 누우면 그만 누우면 그만이에요. 침대 왔어요. 아 이걸 또 가져가는 미스티. 미스티도 지금 콤보 안 때렸던 게 콤보 실수해서 그러니까 콤보 데미지를 30을 주느니 30을 못 때리더라도 나의 40을 지키겠다는 마인드가 지금 돋보였습니다. 콤보를 분명히 실수한 타이밍이 왔는데 그때 딱 잠깐 멈추고
차라리 콤보 안 때리고 내가 콤보 때리려다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멈추는 게 낫다. 이상하게 유효했고요. 냉정하네요. 그 전에 쿠단 선수가 잘했던 건 웨이브 두 번 초풍에 이어서 웨이브 추돌이었는데 제가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신 분은 나락보다 제가 추돌하는 그 말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럴 때 잘한 선수는 나락이 너무 뻔하니까 추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쿠단 선수는 워낙에 고수이기 때문에 나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미스 선수도 그걸 알았어요. 서로. 근데 그건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다 2007년도 2006년도 이럴 때부터 그런 거는 정말로 오랫동안 했던 올드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나락이었으면 사실 더한 심리를 보여주는 선수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락을 얘가 내가 추돌인지 알고 나락인지 알고 추돌을 했는데 그게 나락인지 알겠지 하고 내가 만약에 나락인데 막히면 아이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니까 나락이 몇 개야 벌써. 그게 완전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심리들이 오고 간 거예요. 네. 이 순식간에 몇 초라는 타이밍에 최고로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여기서 민정현이 이번 세트 가져가면 네 8강 유출합니다. 자 미스트 세인트 선수는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초풍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단 선수는 웨이브 초풍보다는 보통은 백초나 오는 초풍을 기다릴 때 상대 지금은 완전 과감하게 몰아붙였는데 박근호 그만이거든요. 자 레이지 모드. 자 우와 나락 좋아요. 오 약간 극단적. 예? 와! 야 이거까지! 야,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변모된. 그렇죠.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지금 사실 이런 기술들을 넣으면서 저기 D조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이제 꼼꼼한 선수가 좀 많이 보여주는 네. 그런 패턴에 예상치 못한 것도 네. 넣어주면서 상대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라운드로 심어주는 이미지만으로 끝낼지 아니면 이미지로 정말 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지는 더 말해야 되는데 이제 주고받았어요. 나도 있다 이거예요. 네 1라운드 저 서로 주고받았어요. 네. 자 급하게 갔던 이미지를 어떻게 잘 이용할지는 보겠습니다.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전판에는 분명히 내가 나락도 막 쓰고 해부스 막 눈의 비공까지 쓰는 남잔데 너 안 무서워? 약간 이런 그렇죠, 걸 그렇죠, 보여준 그렇죠. 거예요. 바로 퍼펙트로 네. 응수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좀 걸려요. 내가 퍼펙트로 졌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약간 나쁜 남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착한 남자인데 나쁜 남자 이미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결국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요. 네. 두 번 통하지 않아요. 네. 자 따라 자. 하단 또 한 번 자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막았다. 아 이거 잡기. 야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진짜 좋았네요. 저 끝자락에 맞으면 잘 들키가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 웨이브에서 뭔가 기술을 걸라 그랬는데 그거 예상하고 잡은 거예요. 그거 잡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못 걸게. 이거는 민정 선수가 쿠다스 너 이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역이용 해줄게 요런 거예요. 자. 야 정말 영리하네. 이거는 영리하다고 밖에 잡기 좋은데 풀었어. 민정 선수 잘하는 게 잡기 잘 풀어요. 이기적으로 혼자만 잡고 나는 잡기 잘 풀는데 아, 이게 왜 좀 치사하죠? 치사해. 근데 요번에 기회 왔다. 요번에 여기서 기회 못 놓치면 진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야, 자 이제 다시면 저야 이거는 하면 야 탱크 타이밍을 예측했다면 좋았을 텐데. 네. 자 2대 1입니다. 이거 잡으면 민정은 올라가요. 자 그렇죠. 하단. 민정 패턴 겁니다. 구단 선수가 지금 하단 버린다는 거 조금 알았는지 처음에 공격을 했는데. 이러면 벽까지 가나요? 가네요. 근데 벽 콤보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아까 같은 상황이죠. 몰아붙였을 때 여기서 자, 이건 그냥 바꾸겠네요. 누우면 사실 네. 그냥 바꾸네요. 이거 예상했어요. 자,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자, 뒷콤보까지 그렇죠.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안 달았어요. 힘들어 보이죠, 사실 이러면? 레이지 모드로 하기엔 처음 없고 지금 바꾸기에는 그렇죠. 어이구. 앞대시 예. 네. 서로 멀뚱멀뚱 패턴 걸면 모릅니다 또 이게 그렇죠 이 패턴 지금 또 걸면 에디 한 대 더 맞으면 레이지 위험해요 에디, 레이지 에디 레이지 에디긴 하지만 한 대만 안 맞으면 돼요 예 시간 와우 위험할 뻔했죠 맞았어요 한 대 맞았어요 아 최악으로 맞았어요 왜냐 벽이거든요 자 이러면 한 대 더 맞으면 모르죠 이거 침대 찍나요 근데 이렇게 침대 찍다가 자 계속 도망갑니다 굳어서 도망가는데 괜찮아요 도망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나 잡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그래도 한 번만 안 맞으면 돼요 구단집장 한 번만 미스틴 한 번 야 여기서 하나 둘 시간 타임 오 이게 이거라고 마지막 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송정우 네. 선수가 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나락 좋아요 끊어주고 아 이거 작게 예상했네요 풀었어요 축복 먼저 했죠 자 급합니다 선수들 아 좋아요 예 지금 손범 좋아요 좋은데 큰 히트가 아니었어요 예 네, 그렇죠 안 맞은 건 나니까 예 그렇죠 긍정적으로 일타만 하고 초풍 언제 넣을까 언제 초풍 나올까 둘이
계속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 초풍인 척하고 추돌했는데 날아갔습니다. 좋아요. 자, 이거 좋아요. 한 번 더. 아, 하단 잡고. 하단. 하단. 패턴. 아, 끝났네요. 손병 끝났어요. 한 세트 쫓아갑니다. 2대 1 벼락 끝에 살아나는 손병문. 와, 아까 전에 24대 23이었나요? 22대 23이요. 체력체 거의 없었어요. 1위였던 것 같은데. 와. 근데 미 선수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리커버리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거 있었으면, 그거 있었으면 역전이죠. 반면 리커버리 에너지 있었으면 손병문 선수가 그런 전략 안 썼습니다. 근데 아니까 그것도. 근데 이 경기는 이제 둘의 경기에서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그 바닥이 부서지는 맵에서 카지아가 계속 일방적으로 때렸을 때 있죠.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쿠나 선수는 좀 실수, 그러니까 공격에 있어서 성공을 못했고 미스 선수 다 성공했어요. 그 사실은 원래 이럴 때 분위기상으로는 이기는 게 맞는데 게임상으로는 리커버리 에너지가 없어서 1%가 모자라서 못 이겼습니다. 리커버리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게임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오늘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태그 크러쉬를 언제 때려야 되고 태그 크러쉬를 하지 않고 태그만 해서 때리면 또 리커버리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선수를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갑니다. 4세트예요 미스는 여전히 이번 세트 가져가면 올라가는 입장. 하지만 지금 턱 밑에서 쿠단스가 쫓아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스 선수가 잘하는 건 사실 잡기를 잘 푼다는 거. 그러니까 대회 중에 긴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잡기가 갑자기 잘 보이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분명히 쿠단 선수는 지금 좀, 왜냐면 그 정말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스 선수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를 갖고 갔을 때 미선수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잘 이용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야, 보세요. 또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잡은데 아까 잡기 잘 푼 것 같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언제나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걸려요. 네, 네. 접고 잊지만 할 때는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그 지금 사실 날라치면 어제 걸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거 보세요. 잘 먹었네. 자, 잘 먹었어요? 두 번? 아, 근데 측면이라서 어렵죠? 어려울 것 같은, 그렇죠. 네, 포기한 게 좋습니다. 와, 1타만 하시는 거 보세요. 야, 여기서 고비에요. 여기서 고비에요. 잘 맞고 흘리지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요. 흘려야 돼요. 그렇죠. 잘 흘렸어요. 벽까지 가고 초포로 바꾸지 않는 게 좋고. 아, 이거 실수? 이거 좀 큰데요. 왜 실수가 크냐. 저것 때문에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후퇴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죠. 군량미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몰아붙이고도, 네, 몰아붙이고도 뒤로 가야 돼요. 예, 네, 장수의 목을 뱉지만. 아, 이거 잘 눌렀죠. 네. 자, 가자. 여기서 기입니다. 기입니다. 기인 거 알고. 어? 안 되고. 자,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까, 어? 아, 이건 실수. 한 번 더. 여기서 때려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때리면 이깁니다. 야, 이거 때렸다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아, 요거 보세요. 시간 되는 거 보세요. 안 돼, 맞으면 끝나요. 누구나 안 돼, 맞으면 끝나요. 안 돼, 맞으면 안 돼요. 야, 역전! 역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전, 역전, 역전! 시간 보여주죠. 도망가면 역전 되죠. 도망갑니다. 마무리, 손병군. 네. 거기서 하필 중요한 순간에 맞으면서. 저기서는 어떻게든 맞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 시작은 좋아요. 네. 잡기까지 깔끔했죠. 자, 이거는 좀, 네. 자, 이게 지금 측면, 저 지금 이 앞쪽 벽을 깨는 게 사실은 미스 선수 입장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나 맞더라도 깨는 게, 네, 공간을 좀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깼어요. 네. 자, 어퍼. 미스. 네. 근데 쿠나 선수가 사실 잘하는 건 뭐냐면 잡기는 걸리지만 어퍼가 카운터가 안 난다는 점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퍼가 카운터가 나야 미스 선수가 흥이 나거든요. 네, 어퍼가 카운터 날 가능성은 폭풍과 같이 교환하는 순간이 아닌 이상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만 잡아준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역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민정현 선수가 지금 말리는 게 뭐냐면 어퍼가 카운터 날지 사실 쉽게 가는 선수거든요. 근데 어퍼가 카운터가 이건 잘했네요. 그러니까 미스 선수가 잘하는 건 잡기 다음에 상대방을 짜증나게 해서 어퍼 카운터나 피바 그리고 아르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쿠단 선수가 그것마저는 허용하고 있진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양쪽 선수들. 그리고 쿠단 선수가 잘하는 건 아르마다 이기신디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깨트린다는 거. 자, 하지만 몰랐어요. 초풍 타이밍이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자, 이건 저까지 가고. 그렇죠? 여기서 고비입니다. 아, 이거 너의? 아니,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다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카지아가 잘했거든요. 이럴 때 카지아가 못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들어갔어요. 자, 형 태극러쉬 유도하겠죠. 근데 여기서 칩니다. 태극러쉬 하는 척하고 기다렸다 하나요? 바로 바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나요?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태극러쉬 결국 그냥 바꿨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 자, 근데 그도 맞아요. 나와서 또 맞아요. 자, 근데 카지아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카지아는 못 바꿔요. 자, 여기서 두 대 맞으면 안 됩니다. 한 대 더 맞으면 끝나요. 이거 거의 힘들어졌어요.
자, 초풍 아닌 곳은 없다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일단 빠지고. 아, 미치겠네. 빠지면 기회가 오겠지. 미 선수는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아, 야, 이거 맞았어요. 앵글, 앵글, 앵글. 욕심 안 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날리고, 그렇죠. 날리고 부는 거죠. 날리고. 시간 없기 때문에. 대배질 한 번 있어요. 이지선 다 걸지는 한 번. 아, 이지선 다 걸 것 같으니까 날라차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선 다 걸기 전에. 세가 시간 안 줘. 2대 1입니다. 김재 선수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 미스 한 경, 한 경기만 더 가져가면, 한 라운드만 더 가져가면 돼요. 자, 이제 나라. 통발. 폭풍인 척하고 빠집니다. 지금 언제나 사실 풍진이들은 저럴 때 폭풍 커맨드를 넣어놓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이거 좋았네요. 이 벽, 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볼까요? 아, 그쵸. 그니까 촉풍을 때린 거예요. 벽체가 원래 헤브스도 때리는 게 정콤보인데, 촉풍을 때려서 그 다음 상황을 본 겁니다. 벽으로 밀리면 그 다음에 웨이브를 걸고, 이지를 걸라고. 잘 바꾸고요. 여기서 카운터 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윈드맨은 절대 맞으면 안 되고요. 자, 레이지 모드. 자, 어? 아, 흘렸어요. 근데 이게 흘려도 7면이기 때문에. 근데 훨씬 주지 못하죠. 자, 4단. 잡기. 자, 원, 투. 나락! 좋아요! 한 번 더! 이대 갑니다! 맞아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 이러면. 아, 같이 맞았나요? 같이 맞았어요! 남매가 같이 맞았어요. 남매인지 모르겠지만. 아, 스승가, 아, 저기, 사제사입니다. 사제. 사제입니까? 네. 자. 그니까, 근데 미스 선수가 보면 지금 계속 가다가 말리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윈드밀이 나오지 않고. 오! 나라. 여기서, 여기서, 오! 빠졌죠? 서로 바꿔줬어요? 어! 아, 같이 맞았어요! 같이 맞았어요! 자. 같이 맞으면 사실 카지아가 손해입니다. 데미지가 뭐 많이 때려서 이득인 것 같은데, 왜냐면 필드로 맞으면 카지아가 콤보가 들어가니까. 나라, 어, 나라기 좀 심어주는데요? 그렇죠? 들어가요, 근데? 레이지 모드 얘기. 야, 또 나라? 한 번 더! 저, 어디서? 장기수. 파운드, 아, 파운드 안 돼요. 대충 됐고요. 2대1까지, 어, 이거, 이거. 또 나라? 아, 이거 위기입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쿠다스의 시련이 왔어요. 여기서 건져내야 돼요. 레이지 모드 되기 전에 끝낼 겁니다. 레이지 모드 만들어준다면 쿠다스가 약간은 가능성이 있는데. 자, 몰아붙여. 갑니다. 2대1입니다. 5세트 가래요. 소병무. 야, 야, 여기서 패패 승승. 그러니까 막다지 쳐요. 아니, 그러니까 막다가 지친다는 표현이 미스 선수가 지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막으니까 미스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쳐버려요. 아, 수비 좋은데요? 네. 그리고 미스 선수는 뭐 올라오 신자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세인트와의 경기에서도 2승 먼저 가져가고 2패하고 네. 5세트 정말 변화시켜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경기 먼저 이기다가 두 세트 먼저 이기다가 두 세트 상대가 쫓아왔어요. 맵 어프 왔네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화두는 잡기 타이밍에 초풍이 나오고, 물론 초풍 좀 때려요. 사실 초풍을 안젤서도 몇 번 때렸거든요. 원해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가장 주력인 아름바다 심리는 지금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안 통해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너무 잘 맞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잘 맞고 있는 쿠다스 선수가. 네. 라운드 1. 자, 갑니다. 자, 마지막 세트예요. 갑니다. 아, 고단 깨끔 주 투투로. 네. 그러니까 초풍을 노려서 앉는 건데 그걸 잘 노리고 있어요. 자, 야. 어쨌든 자, 좋아요. 완전 말리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이러면 미스티가 지금 말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쿠다스 선수가 나락을 지금 잘 걸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4세트도 네. 그렇고. 자, 어퍼 카운터는 안 나요. 자, 원투. 어퍼, 그죠? 어퍼 안 걸리면 잡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초풍 먼저 나오거나 잡기 나오면 힘들어. 와. 야, 잘 때려요. 수비 좋고, 공격 좋고. 반면에 반응이 미소가 안 좋아졌어요. 야. 네, 기상기를 때려야 되거든요. 송병우 살아났어요, 이거. 네. 4세트부터 기세 올라왔습니다. 자. 멈춰있다, 잡기. 몰라서 뭐 잡기 걸리긴 합니다만. 이게 끝나는 네, 끝나는 끝나는 아니거든요. 이걸로 끝낼 수 네, 없어요. 네, 네. 잡기와 더불어서 뭔가 돼야 되거든요. 자, 누워있다가 날로차기. 네. 그러니까 초풍을 때려야지 이긴다는 생각을 오히려 버리는 게 미츠 선수한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또 그게 또 걸리는 순간은 이지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의 생각이 서로가 서로가 걸리면 안 돼요. 더블어퍼? 네, 이거 잘 때렸고요. 가운데.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실수. 네, 콤보 실수예요 이거. 실수이긴 합니다만. 와, 들어가세요. 자, 가나요? 갑니까? 잘 때리면 가요. 하나, 둘, 마무리! 갑니까, 손병문? 자, 8강 갑니까? 자, 완전히 쉽게! 자, 이변 만드나요? 야, 맞아! 가나요? 바운드! 자, 나라! 깔끔하고! 자, 거의 가요, 거의 가요. 왔어요, 오. 왔어요. 사실, 보통 저희가 왔다고 하는 경우에 오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드물긴 해요. 드물긴 합니다. 모르긴 합니다만. 네. 거의 왔어요, 8분선 넘었어요. 어? 지금도? 네, 8분선. 정말 옛날 표현이네. 예, 9분선 네, 8분선. 8분선. 보통 7분에서 분위기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7분 삭제하고 8분까지. 8분까지 가. 네. 8.5 정도. 네, 8.5. 자.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왔나요? 바꿔주고 레이지 모드 반격기. 예. 서로 풀어주고. 뭐.
잘 참아요, 잘 참아요. 자, 어, 야, 여기 결국 걸렸어요. 결국 걸렸습니다. 레지보드 또 잡고, 또 잡고, 풀죠, 이건 풀죠. 어, 어퍼, 팔분선 맞나요? 맞아요. 맞지 맞습니다.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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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자, 갑니다. 자, 발차기 돌려주고 여기서 일단 이번 라운드는 힘들어 보이는 걸 하긴 해. 근데 물론 카지아가 뭐 힘을 잘 내긴 하는데. 어? 자, 어, 아, 하지마. 힘든 힘든 각이었죠. 예. 힘든 각이었어요. 자, 뭐 보이나요? 그렇죠, 빨간 갈팔이야. 빨간가요. 역시 뿡신은 뿡신이에요. 야, 야, 어렵게 왔어요. 페페 승승승. 이게 페페 승승승이고 무릇 선수도 사실 미지 선수 정말 힘들어합니다. 무릇 선수가 전 시즌 우승자마저도 힘들어하는 그런 선수를 어디 갔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앵글 사라졌어. 예, 페페 어. 페페 승승승으로 잡아냈어요. 와. 방금 보니까 어디 갔나 했더니 8강 갔네요. 아, 8강 갔어요. 여자친구 옆으로. 예. 생겨야되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보통 뭐... 여자친구가 있어도 저런 행동을 하는 선수는 저희가 없었죠. 아, 근데 뭐 가도 돼요. 아, 가도 됩니다. 가도 예. 돼요. 이겼으니까. 8강 갔으니까 안정적으로 네. 이제 패자전하고 최종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가 죽었나요? 정의는 죽었지만 아, 네. 오늘 방송사입니다. 아, 오늘 방송사. 아, 오늘 방송사. 오늘 방송사 살았어요. 정 저는 뭐 어차피 어차피 방송인이니까. 그렇죠. 아, 정의 죽어도 돼요. 정의 죽고 방송이 살고. 아, 방송사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도 죽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세 명도 세 명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인트, 연익 그리고 미스티 셋이 한 장의 카드 갖고 싸워야 됩니다. 네. 사실은 아직도 웃고 있어요. 네, 연희 연희 선수가 지금 뭐 포지션적으로 뭐 안 좋은 입장이 있긴 하지 뭐 기회는 있습니다만. 네. 아, 지금 세인트 선수가 사실은 조 2로 가는 생각은 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죽음의 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잠시 패자전에서 네. 세인트 최준 선수와 연희 선수가 맞붙게 되고 거기에 승자가 네. 미스티 선수와 맞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경기력을 봤을 때 미스 선수가 미스 선수 못한 게 아닌데 지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거든요.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카운터. 네, 카운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쿠단 선수 입장에서는 미스 선수의 저런 플레이는 쉽게 얘기해서 우승한 뭐 지금 세인트 선수 3위 했던 세인트 선수도 힘들어했었고 그렇죠. 무르 선수도 이제 경기 내에서도 항상 힘들어한다고 이제 표현했었고 2위를 했던 김현진 선수마저도 사실은 좀 힘들어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어쨌든 밟고 올라가서 8강 갔네요. 네, 8강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힘인가요? 이래서 커플 하나요? 또 다른 정의가 뭐 승리한. 아, 네, 아무튼 그런 승리죠. 전국에 계신 격투 팬 여러분, 네, 파이팅! 파이팅. 예. 정의는 죽었지만 방송은 삽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이제 패자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